모자수야, 조심해. 선자야, 우리 정말 여기서 지내야 돼? 진짜 그런 거야? 여기 정리할 사람들 불러놨어요. 필요한 것도 갖고 올 겁니다. 새 요령 이것저것. 아무리 그래도 흙바닥에 부엌도 없고. 집에는 언제쯤 갈 수 있습니까? 일단 전쟁부터 끝나야지. 지금쯤 그 집은 형체도 없을 거야. 창호도 여기서 같이 지내라고 했습니다. 말도 안 돼요. 저분은 외간 남자예요. 손자야, 그 애가 절대 허락 안 할 거야. 절대로. 맞습니다.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는 왜 한 집에 같이 산단 말입니까? 답답한 소리 하지 마. 여기가 도시인 줄 알아? 애들 생각도 해야지. 지가 존에서 자란 거 까먹나 본데. 저도요. 미안하지만 그쪽은 하인들이 알아서 다 해줬잖아요. 그리고 너 시골 떠난 지 벌써 14년이야. 이런 세상에선 다들 변해.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. 내 말 들어. 창호랑 같이 지내. 믿을 만한 친구야. 할 일이 많다. 누워요. 차에 가서 지내.